인천광역시교육청은 도성훈 교육감 취임 이후 교육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습니다. 우리가 교육감이다. 이 슬로건으로 시민과 소통에 나선 인천광역시 교육청.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만나보시죠. 인천 지역 중고등학교 학생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청소년 스스로 자신들을 위한 정책에 대해 토론하고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가는 청소년 정책 백인 토론회 자리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도성훈 교육감이 학생 시민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교육 수요자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교육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도성훈 교육감의 공약 중 하나입니다. 오는 10월 4일에는 100여 명의 시민과 학생, 교사, 학부모와 우리가 교육감이다를 주제로 광장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날 나온 시민 교육감들의 제안은 내년도 교육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0월 26일에는 길거리 정책 버스킹을 개최하고 버스킹 공연과 함께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각계각층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시민들과 함께 교육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만남을 확대해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을 실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